오늘의 요리는 갈치조림! 미숙인의 부엌은 미숙해도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뭐 쉽게 되지 갈치가 가는 맛있는 소리 오뚜나 바닷가에 있기 같지 않아? 많이 사랑받는 갈치 우리 공동 구매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갈치조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 물어봐서 너무 간단하다. 갈치 일단 손질해냈어. 아까 엄마가 수도가에서 씻은 거 다 우리가 정리해놨고 일단 갈치를 받으면 여기 살짝 머리 부분에 이렇게 내장 드시는 분이다 해도 또 깨끗하게 드실 분 이렇게 빼내세요. 빼내면 이렇게 씻어.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씻어. 씻어서 털어서 이렇게 살짝 놓읍시다. 이렇게. 충성, 갈치 충성. 이렇게 입맛 없을 때 갈치가 정말 입에 짝짝 붙으니까 내 아들 갈치 오늘 진짜 맛있게 해줄게. 호박에 양파에 감자가 들어가지.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양념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엄마가. 간장이 4스푼을 넣으려고 해요. 맛간장이에요. 한 숟갈. 근데 국간장 넣는 사람도 있어. 같이 섞어서 짭짤하게 하려고. 근데 엄마는 맛간장으로 할래. 맛간장 4개. 맛술이 들어가. 약간 비린 맛을 잡아주고 이 맛을 또 좋게 하는 게 그래서 맛술이야. 맨날 술이야. 맛술 두 개 넣고 그다음에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개야. 간장과 고춧가루는 같은 비율로 하면 좋아.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네 숟갈. 그런데 이따가 좀 이따 고운 고춧가루 넣으려고 하는데 고운 고춧가루는 끓을 때 살짝 넣으면 색깔이 빨개지거든. 그래서 고운 고춧가루는 좀 이따 할게. 이제 어떤 분들은 고추장을 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는 텁텁해서 싫어. 고추장 절대 넣지 않을 거고 여기다가 이제 엄마는 들기름을 넣어줘. 그러면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구수하게 돼. 들기름 두 숟갈. 그다음에 마늘을 또 많이 넣어야 좋다. 맛을 잡아줘. 이것도 의성마늘 쓴 거잖아. 두 스푼 할게. 한 스푼, 두 스푼 이렇게. 설탕이 중요하다. 이 갈치의 비밀은 약간 달짝지게 먹어야 굉장히 무랑 감자랑 갈치가 어울려서 설탕한테 매력이 푹 빠져. 설탕 두 숟갈. 이 무는 갈치 토막이 이렇게 두껍잖아. 갈치에 맞게 쓰면 되는 거야. 일단 깔어. 무를 먼저 깔아주세요. 감자를 깔겠어. 감자를 썰겠어. 통째로. 이제 감자는 잘 익으니까 좀 두껍게. 이 정도 두께. 위에다 까는 거야. 이 양념에다가 엄마는 물을 먼저 그냥 요 양념만큼 부어. 물을.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살짝 먼저 좀 깔아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 살짝. 이 배지나 양념이 그냥 다 갈치 위에다 뿌리지 말고. 그러면 마늘하고 여기 향이 또 이렇게 밴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양파를 크게 엄마는 그냥 두껍게 한 두 이렇게 이렇게 크게. 그래서 또 살짝 얘네를 올려줘.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는 얇게 한번 쓸 거는 한 이 정도 있다가 위에다 또 올려주는 게 더 맛있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자, 호박 올릴게. 호박 진짜 맛있지 않냐? 두껍게. 자, 호박 올려줍니다. 조금 두껍게 했어. 갈치가 올라갑니다. 진짜 갈치가 올린다. 갈치. 갈치는 엄마 근데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던 것들 질문 중에 하나가 비린내 잡는 법이 있어요? 비린내 잡는 거 아까 맛술 넣었잖아. 그리고 설탕을 살짝 넣고 들기름이 비린내 진짜 다 잡아. 이렇게 해서 양념 아까 한 거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국물이 약간 자박자박 해야 돼. 물을 옆에다 이렇게 이제 끓여주면 물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양념이 또 아깝잖아. 그럼 물로 다 훑어야지. 갈치가 약간 적시도록 해야 돼. 그래서 싱거워졌다면 이따가 소금으로 간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대파 큰 거만 일단 먼저 넣을게. 이게 좀 크게 썰어. 그냥 어슷썰기로 나도 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좀 넣어주고 청양고추 하나 넣을 거야. 형이 살짝 매운 거 좋아하잖아. 뿌려줘 후루룩. 이렇게 한 다음에 물 켜봅시다. 중불 정도 조금. 이건 얕은 불이 하면 맛이 없어. 중불보다 조금 높게. 조금 싱거워. 간장 한 숟갈만 더 넣을게. 추가인데 소금으로 해도 되는데 엄마는 또 맛간장이니까 또 맛있어. 간장 좀 넣어주자. 아이, 맛만 있으면 되지 뭘. 조금 넣고 이럴 때는 이제 엄마가 파를 조그맣게 아까처럼 이제 위에다 살짝 올릴 걸로 썰어놓으려고. 따로 여기다가 놨다가 살짝 올릴게. 무게 쉽네? 쉬워. 이제 기다리고 있어. 우 제주 향이 아주 그냥 끝내줘요.
조금 싱거. 이럴 때는 소금을 넣든지 자기가 설탕을 더 넣든지 이때 넣어야 돼. 엄마는 고향의 맛. 제주도 다시다. 제주도 거니까. 야, 이게 많이 넣는 거냐? 조금 넣는 거잖아. 약간 간이 좀 돼야 무도 맛있고 감자도 맛있으니까. 다시다 한 스푼? 한 스푼 안 했거든. 반 스푼 했거든. 어디 맛 볼게 그러면. 조금. 야, 너 좀 먹어봐야 되겠다. 네가 중간에 무에 간이 돼야 돼. 싱겁지? 살짝. 커봐. 그러니까 이때 또 간을 또 맞춰보면 돼. 끓일 때 맞춘 자기 취향대로 달게 먹고 싶으면 달게 먹고 나는 좀 맛소금으로 살짝 넣을게. 자기 취향이다. 먹어볼게. 아주 맛이 살아났다. 야,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다 익어가니까 요거 살짝 파랑 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놓자. 그리고 조금만 익으면 끝. 5분만 기다려주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우, 고운 고춧가루를 넣으려고 했더니 안 넣으면 되겠어. 너무 맛있어. 황금 궁중 후라이팬으로 했어. 자, 뚜껑 치울게 엄마가. 진짜 맛있겠다. 호호 불면서. 감자를 살짝 해서. 맛있어. 이렇게 해서. 국물하고 먹어야지 맛있어. 와. 아까 설탕 두 스푼 넣었잖아. 근데 만약에 단 것이라면 알아서 넣으면 돼. 특별한 게 없어. 그냥 간장하고 설탕하고 맛술하고 엄마 들기름 비법이잖아. 좀 싱겁다 그랬을 때는 엄마랑 아까 탓이다. 아, 미안해. 맛있네요. 뭔가 진짜 이게 그래? 우리 엄마 소스가 있어. 특유의 살을. 이렇게 나왔네. 살 나왔네. 이게 두툼해. 와, 대박. 두툼합니다. 어디로 보내는 거니? 두툼합니다. 나중에. 갈친 또 엄마 이렇게 해서. 무조건 국물이 중요해. 누나가 여기다 국물을 살짝 올려. 싹 올려서. 올려서. 너 뜨겁다. 아이고, 뜨거우면 안 돼 아들아. 맛있지? 진짜 맛있어. 맛 밥이 안 나와 그냥. 야, 호박 좀 먹어봐. 뜨거. 진짜 맛있다. 호박. 살.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 살이 진짜 예술 아니냐? 아, 살이 너무 맛있어. 여러분 어떡해요. 저희가 이번에 공부한 갈치인데 갈치 좀 보세요. 근데 커. 이만해요. 와. 엄마 되게 잘 발라먹는다. 난 못하는데 이런 걸. 아니 근데 국물이 들기름이어가지고 부유하니 양파를 크게 넣었더니 감자도 너무 맛있지 않아? 감자. 부드러워. 다 익었어. 누나 하나야. 아, 그것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고. 자,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일단 쉽게 되고 빨리 되고 맛있게 되는 요리를 나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갈치는 너무 쉽지? 너무 쉬워. 진짜 꼭 냄새하는데 호박도 너무나 이 씹는 맛이 기대를 안 했는데 맛있었고 달달하니 갈치 호박 최고야. 양파가 착 들어가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 갈치조림 인미숙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온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미숙한 먹을 위하여. 미숙마켓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Get it, 구독해줘.